경기도 화성시 지갑에 타격 한 방 없이 한우를 즐길 수 있어 가족 친구들과 다시금 찾게 된다는 이곳. 등심, 부채살, 치맛살, 엎진살 네 가지 부위의 모듬을 질속 있게 먹을 수 있다는데. 맛있겠다. 여기만큼 가성비 따질 데 없죠. 가족들, 친구들 데리고 와도 10만 원이 안 넘어요. 1인당 15,000원 밖에 안 해요. 120g에 15,000원이요? 네. 정말 이 가격 실화합니까? 리얼 트루? 승부사가 자신 있게 이 가격에 내놓을 수 있는 이유, 유통 과정을 단축한 덕이라고. 제가 15년 전에 먹던 그 가격입니다. 많이 팔아서 하면은 뭐 남겠지라고 해서 이제 생각해서 또 만들어 봤는데 다행히도 손님들 반응도 좋고. 비싼 가격이란 편견을 깬 한우 모둠이 승부사와 손님의 오작교가 되었습니다. 고소한 한우와 화력이 만나 탄생하는 걸작 한우 구이를 선발대로 마치 무심한 듯 한 주먹 가득 고기가 들어가는 이 육탕에는 진게 제격인 부위를 즐길 수 있다고요. 등심에 있는 양지랑 갈비에 있는 양지를 집중하게 드리고 있습니다. 속을 뜨끈하게 채워줄 육수에 양지가 섭섭하지 않게 힘을 보태주니 보기만 해도 든든해지는 한 그릇. 진짜 이 집은 이 가격에 이렇게 고기가 많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육수로도 고명으로도 일품인 양지로 점점 분위기를 예열해주고 한우 요리 한 상에 정갈함을 더해줄 육전이 등장합니다. 육전에다가 그냥 막걸리 한 잔 먹으니까 아주 맛이 그만입니다. 네. 고소한 기름 냄새 풍기며 입안에서 팡팡 터지는 육즙에 어른들도 좋아하고요. 고기와 달걀물이 동화되어 겉은 촉촉하면서도 부드러운 식감에 아이들도 따봉 따봉 올리게 되는 육자. 서로서로. 아이들이 진짜 많이 좋아하네요. 네, 이게 얇고 야들야들해가지고 잘 넘어가나 봐요. 원래 질긴 거 잘 안 먹거든요, 애들이. 여기는 다른 데랑 다르게 고기가 등심이어서 정말 식감이 최고예요. 들어가는 고기가 등심이라고요?